전 대통령이 포지션을 나 암호화폐 대통령이야, 나 암호화폐 풀어줄 거야, 나 암호화폐로 후원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자들까지 표심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되는데도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표심이죠. 표심이 이 사람들의 포지션을 바꿔버린 거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감흥은 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17년도에 넷플릭스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비트코인 다큐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외국 다큐 했는데 그걸 보니까 아 비트코인은 분산 원장이고 노드가 분산되어 있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은행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온 거구나. 이 내 자산을 온전히 내가 가질 수 있구나. 동결되지 않는구나. 이런 게 되게 큰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문제는 이렇게 가격 형성이 빨리 될지 몰랐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던 건데 이 가격이 될 줄 알았다면 비트코인만 샀겠죠. 알트코인을 안 샀겠죠. 왜냐면 그 17년 고점에 사도 2천만 원이었고 그 18년 저점에 사도 샀으면 20배였거든요. 원래 알트코인이라는 게 5배, 10배, 20배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겨우 7년만 기다렸으면 5배에서 20배를 볼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덜 고생할 거 고생한 거죠. 네, 되게 복합적인데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이 암호화폐계의 플레이어들이 이 비트코인을 결국엔 POW이기 때문에 채굴을 하잖아요. 이 채굴하는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의 가치로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인정해주는 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채굴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는데 1억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1억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가격을 보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고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웅달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POW여서 채굴을 할 수 있고 만약에 1 웅달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1억이 든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1억 원어치의 그 웅달코인을 얻기 위해 다 채굴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드렸고 웅달코인 한 개를 얻었는데 이거를 당장에 나 이거 1억에 채굴했으니까 1억에 사줘 하면은 사줄 사람 없거든요. 왜냐면 이 웅달코인 한 개가 1억이라는 거를 채굴 비용 때문에 1억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가치를 못 받는 건데 여긴 되게 신기한 게 채굴 비용이 1억 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억이다 라는 이 관점을 이 여기 암호화폐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모두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 인정해주는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인이고 앞으로 채굴 비용이 10억이 되면 당연히 10억이지 이런 관점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채굴 비용은 이 비트코인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건데 사람들이 상상력이 좋기 때문에 연관을 시켜버린 거죠. 예를 들어 더 극단적으로 가면 웅달코인이 예시가 안 된다면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제가 쓰레기 100kg을 1억을 들여서 채굴을 했어요. 이 쓰레기 당장에 내가 1억 들었다고 100kg 1억에 사줄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정해주는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플레이어들이 이 판을 키웠구나 이런 현상을 만들었구나 이 관점을 되게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려면 저는 되게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세선이 아직도 안 좋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자체를 안 좋게 보거든요. 아직도 투기적인 자산으로 봐요. 실제로는 지정학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됐고 지정학적 자산인데 불구하고 한마디로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이 투기적인 자산으로 보는 시선이 지정학적 자산으로 보는 시선으로 바뀌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정학적 자산으로 제일 예시 들기 좋은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거든요. 그때 제일 그나마 피해를 덜 받던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자기 자산을 들고 있던 분들은 피란을 갈 때 자기 자산을 온전히 들고 나갈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는데 당연히 부동산 땅에 붙어 있으니까 못 가져가죠. 그리고 당연히 은행은 동결됐기 때문에 돈을 들고 갈 수 없고 예를 들어 금 같은 걸 들고 가려고 하더라도 부피가 크고 보이기 때문에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압류당할 수 있거든요. 그 정부에 그 군대에 압류당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내가 프라이빗 키만 제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내가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그대로 가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런 포인트가 지정학적 자산으로 엄청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정학적 자산으로 안 본다고 보는 이유가 예를 들어 4월 달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다는 뉴스가 4월 달에 나왔었어요. 실제로도 좀 공격을 했었고 그러면 이걸 사람들이 지정학적 자산으로 느꼈으면 오히려 전쟁이 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가격이 올랐어야 되는데 8%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크게 전쟁이 나면 또 경제 상황이 악화될 거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비트코인도 하락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매도할 거야 하는 분위기로 본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을 투기적인 자산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때도 지정학적 자산으로 보는 플레이어들이 더 많았다면 가격이 상승했겠죠. 오히려 전쟁이 났기 때문에 수요가 늘 거라고 판단했을 건데 반대였던 거죠. 아직까지는. 결국에는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바이든 정부도 맨 처음 포지션을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되게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바이든 정부가 한 게 없고 오히려 손해보고 이 경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금리 올려서 물가 잡는다고 했는데도 그런 것도 제대로 못 잡았고 바이든 정부가 여태까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딱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지션을 나 암호화폐 대통령이야. 나 암호화폐 풀어줄 거야. 나 암호화폐로 그러니까 후원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자들까지 그 표심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비트코인 ETF가 현물 ETF가 승인되는데도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표심이죠. 표심이 이 사람들의 포지션을 바꿔버린 거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처음에 긍정적으로 봤는지 부정적으로 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는 포지션이 됐다는 게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갑에 알트코인을 보낸대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제가 최근에 봤던 걸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만 달러 이상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조금씩 그냥 넣어주니까. 그런데 비트코인도 어차피 알트코인도 같이 가려면 비트코인이 분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지각 변동이 진짜 일어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현물 ETF가 된 거지 화폐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상품으로 보는 거지. 그런데 제일 이 지구에 나름 지구 경찰이라고 보는 이 미국이 인정을 해버리면 다른 정부들도 그게 분위기가 인정하는 분위기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현물 ETF 이후에 좀 포지션을 바꾸고 있잖아요. 각국 정부들이. 그런데 그 정도까지 급진적으로 나간다? 그럼 세상이 뒤집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결국에는 부자들이 못 들어왔던 거는 이거를 내 돈을 보증해줄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깊숙하게 확 들어와 버리면은 쉽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판이 커진 건 좋은데 이 우리 같은 개미들의 낭만의 시대는 끝난 거죠. 그 부자들의 놀이터가 된 거죠. 충분히 제가 그 정도의 부자는 아니고 그 정도의 권력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저희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위치가 되면은 찍어 눌러서 어차피 끝까지 가져갈 거 50년 100년 끌고 갈 거라면은 찍어 누른 다음에 싸게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좀 특히 월가에 있는 높은 분들이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나쁜 거라 그랬다가 좋은 거라 그랬다가 예를 들어 블랙록 회장도 맨 처음에는 진짜로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금 세탁 같은 거에 쓰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좋아하잖아요. 블랙록 회장도 그런 식으로 포지션이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너무 그 나쁘게 말하는 것도 고지고대로는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찍어 누른다? 그건 충분히 타당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에 너무 안 휘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억이 중요한 액수였잖아요. 단위가. 왜냐면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10만 달러를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게 앞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10만 달러를 만들려는 판을 짜려고 한다면 그렇게 갈 거고 아니면은 이 마운트 곡스 같은 악재를 이용해서 떨어뜨린다면 또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큰 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이더리움 ETF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됐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트코인만 인정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사실상 이더리움까지 됐다는 거는 암호화폐 판을 거의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알트코인 저런 알트코인에 투자하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 비트코인에 담게 돼서 비트코인은 결국엔 긍정적인 영향이 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보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너무 재면은 너무 계산하면은 손해보거든요. 그냥 내가 판단을 내렸을 때 내 논리가 진짜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논리를 펼쳤으면은 그 관점으로 도전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단지 투자는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좀 그 리스크는 감당해야죠. 결국에는 그 좀 현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진짜 비트코인 예를 들어 지금 거의 1억에 근접했지만 10억 간다 100억 간다라고 믿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자금력을 총동원하면은 절대 버틸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500만 원 남은 거를 손절 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50억이 된 거고 그 이유도 내가 500만 원이라도 건지려는 마음 때문에 팔게 된 거거든요. 내가 그때 500만 원이라는 내 자산이 더 있었으면은 그 500만 원을 안 팔았겠죠. 한마디로 현금이 없어서 못 버틴 거죠. 내가 믿고 투자하더라도 현금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호재는 이제 개인의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그런 거 다 뉴스로 모든 자금에 다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관들이 점점 진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호재거든요. 단지 암호화폐판이 반응이 느려가지고 선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좀 찌라시 같은 뉴스들도 좀 더 종합해서 지금 현세 보면은 악재는 없거든요. 악재라고 치면 아까 같은 마운트곡스 정도.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점점 들어오고 기관들이 판을 키우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